먹었어 먹었어. 선생님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수평갈고리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디테일이 있었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랭킹볼 원챔으로 자격증 배치고사를 볼 건데요, 특별한 선생님을 초청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는 가짜예요 여러분. 저는 가짜예요 여러분. 철갑상어탄. 모두 안녕히 가세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갑상어탄님이 랭킹볼 승률 86%로 단 2시간만 플레이해서 고랜도 마스터를 다셨었거든요. 경쟁전에서 랭킹볼로 금하다는 노하우. 오늘도 흡수해보겠습니다. 첫 판은 어떤 느낌이다 관전 한 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르칠 게 없으면 어떡하지? 오케이. 큐 잡혔고. 오 마스터 잡혀 일단 큐. 왜 골드가 아니세요 사기야? 왜 골드가 아니라뇨? 제 실력이 마스터니까 그렇죠. 2층에 있는 거 한번 밀쳐주면 좋죠? 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견제한다는 느낌? 2층 집요하게. ACP 아 잠깐만. 왼쪽에 쏠죠? 낙사시키기. 아! 실패! 피야! 피야! 손톱 붙여! 가르칠 게 없으면 어떡하죠? 실제로 한 말. 가르칠 게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로 누구 돌던데? 여기 솔져 돌던데? 솔져 반피! 솔져 반피! 솔져! 솔져! 솔져 번져! 솔져 컷 나이스! 아나 견제해주고? 오케이 아나 컷? 무리할 필요 없어요. 화물 민다는 느낌? 파티 컷? 궁극기 벌써 채웠죠? 짧게 짧게! 이스킬 써서 살아나오고 랭킹볼은 살기만 해도 1인분? 오케이 0인분 궁극기 쓰고 찍고. 의미는 없었지만 오히려 좋아. 어떤가요 여기까지 봤을 때? 진짜 언제 이렇게 발전하셨지? 아 그래요? 조금 발전했습니까? 셋 오케이 잘 찍었죠? 2층에 솔저 반피 나이스. 파라필 파라컷 아나 찍어주고. 아 수면초. 야 뽕돼지. 아, 아 돼지. 어 뽕돼지가 나 쳐다보는 거 그 공포였어. 와 야 허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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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어! 이상물! 미도원에 있고 잘 찍었죠 이번에? 오리사도 한번 밀쳐주고. 랭킹볼은 휘젓고 다니기만 해도 1인분이에요 2층에 있는 호그 한번 찍어주고 궁극기 쏘. 아! 내거! 내기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찍었어. 메크리 메크리 부조아. 메크리 부조아. 아, 살고 싶어. 나이스 살아야 돼. 아! 헛니야! 아!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성 문제 있어. 어, 나이스 이겼어. 한 판 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철갑상어탕님. 모든 게 다 예상 안에 있는데 하나만 치여. 어떻게 예상하셨는데요? 왜 안 골? 왜 안 골? 왜 골드 아니냐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랭킹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첫 판인데도 생각보다 잘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조언해드릴 만한 건 있네요. 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음성대사로 쭉 가보시면요 카운트다운이 있어요. 팀원 호응도가 확 달라집니다. 아 진짜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혼자 들어간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사실 호응도는 모르겠고 정치안 당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정치 안 당하는 방법. 방금 사실 마지막에 조금 정치 당하긴 했거든요. 늘보용 좀 하나 더 있어요. 어 하나 더 있나요? 이동 중 음성 대사가 있는데 힐팩을 먹고 오는 동안 이동 중이라 말해놓으면 아... 팀들이 몸을 적당히 사려요. 저 마이크 되는데?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랭킹볼은 마이크를 쓰면 안 되나요? 아 나 수면초 빠졌나? 아 나 힐벤 아 나 컷? 나이스? 아 음성 채팅 치라고 그랬어. 가능 중이다. 가능 중이다? 오 랭킹볼이 밀쳤어. 일단 도망가. 일단 튀어야 돼. 일단 튀어야 돼. 오, 야 이거 끌려? 버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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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라버마, 히라버마 하나님 여기. 아, 아 마이크 키고 얘기했어야 됐어.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우리 다 죽었어, 까비. 힙힙. 아, 뺏겼어. 어. 왜 같이 부딪혔는데 내가 떨어져요? 버그 아닌가요 이거? 켄지피, 켄지피, 켄지컵. 손브락까지 주명 잡았고 이걸 랭킹볼이 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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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손브락 손브락 컷 나이스. 아나 수면초 빠졌고 이걸 랭킹볼이 나이스. 오케이 캔지 리얼필 캔지 리얼필
왜 총리가 안 돼? 할 수 있다고 말해줘! 금방 올게! 힙픽 하나 먹고 간다! 손브라필이야! 이거 왜 총리가 안 돼!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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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이겼다 임마! 코쪽 코쪽 해봐줘니까! 괜찮아! 선생님 이번 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었을지 비법을 전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플레이 마인드가 있다면 레킹볼로 게임하실 때 요 두 스타일을 교차로 스위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 집단을 뒤에서 기습하기와 숨어서 다가오는 개인을 1대 1 마킹하기. 벽 뒤에서 3인칭으로 적 머릿수를 먼저 세보고. 적 머릿수를 세보고? 저는 머리카락이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상대방 위치를 좀 이렇게 보고서 저 덩어리들이 좀 무섭다 싶을 땐 좀 무서워 막 맥클이 있고 메이 있고 그래 손브라 있고 사이드로 돌아봅니다. 사이드로 돌아? 아까 판의 경우 후구도 손브라도 맥클이도 막 다 꾸물턴거리면서 오고 있었죠. 쏠리는 상태여도 뒤로 돌았다면 CC기가 한두 개 정도는 빗나갈 수 있으니 생존이 잘 될 겁니다. 아 제가 너무 급하게 앞으로 뛰어서 그랩 맞고 섬각 맞고 그랬군요.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레킹볼? 제가 너무 그냥 담백하게 베이직하게만 하잖아요. 딱히 뭔가 잡기수 같은 걸 안 쓰고. 잠시만요. 아! 이스듬이 박차기를 먼저 말하자면 벽의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미끄러지는 각도까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밧줄을 걸고서 벽을 비스듬히 미끄러지면서 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높이 올라가. 두 번째는 정면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 방법이에요. 불공으로 벽에 부딪히면 반동으로 뒤로 밀리죠. 그 반동만큼의 거리가 W만으로도 벽 점프가 가능한 거리예요. 오! 뒤로 가면서 점프와 상단 우클릭. 됐다 이거죠.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D를 닮았습니다. 이 구도가 D를 닮아서 토론토 킥이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구석탱이 점프를 씁시다. 네, 그것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쓸 타이밍을 잡는 이론까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생략. 오케이 쓸 타이밍은 제가 실전에서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선생님. 옆구리 칠 준비를 해. 미리 잠복해 있어. 이거 어떠세요 선생님? 철갑상아탕도 감탄한 레킹볼 꿀자리? 화이팅. 메시컷 항상 옆구리 칠 준비 여기 숨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 자리 어떻습니까? 일단 보내. 야야 이거 무서워. 저게 아닌 것 같아 좀. 내가 한번 막아줄게 입구. 오케이. 오. 야 방금 잘 참았다. 저거 들어갔잖아. 골로 갔다. 맥클이 트레이서랑 싸웠으니까 피가 별로 없다는 판단. 맥클이 컷. 나이스. 옆구리를 쑤시니까 좋죠? 한번 밀쳐줘. 아니 여기 너무 뜨거워. 이때 틈날 때 연습해.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해. 배운 거 써먹었어. 선생님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미드 컷. 그리고 겸사겸사 토론토 킥. 토론토 킥은 실패했어. 시도를 했기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법. 이것이 바로 히노이랑. 오케이. 이번 판에 배운 거 많이 써먹었죠 선생님. 그치만 한 가지 더 배워볼 게 있다면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쉬우면서 쓸만한 거 없나요 혹시? 단순 기술 설명이랑 게임 플레이 이론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골라주세요. 기술은 수평갈고리고 게임 플레이는 스킬 사거리 3등분이에요. 수평갈고리 둘 다! 하나는 너무 적소! 키겠습니다. 수평갈고리 스킬 사거리 둘 다! 평소에 나무누로님은 갈고리를 거실 때 무리하지 않고 짧게 그리고 너무 높지 않게 건 다음 직진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위로 갈고리를 걸었을 때 출발을 대각선으로 해보아요. 2층의 적을 짧은 시간에 떨구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갈고리 이렇게 쓰지만 갈고리를 대각선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 뭔 느낌인지 알겠어. 오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 이게 뭔 느낌인지 알았어. 대각선 갈고리가 좋은 게 여기를 올라가고 싶은데 그럼 맨날 여기 막 이런 데 찍고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여기 탁 막히거든요? 근데 대각선 갈고리를 쓴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하네. 대각선 갈고리. 오케이. 기본적으로 진짜. 거리감을 3등분 할 겁니다. 단거리는 갈고리의 최소끼리예요. 이 원. 범위 안에서는 적을 공격할 유효한 스킬이 파일드라이버와 총뿐이에요. 총으로 쏴야 된다. 이때는 밧줄 밀쳐내기 불공 같은 걸로 견제할 수 없다는 거죠. 중거리는 갈고리의 최소끼리를 넘는 적당한 거리감이에요. 보호막도 불공도 파일드라이버도 모두 사용 가능한 레킹볼의 역량이 모두 써지는 황금 구간이에요. 아 그러면 항상 중거리를 유지해야 되겠네요. 그 이상 가면 갈고리로도 간신히 닿는 장거리로 적도 나도 영향을 잘 주지 않는 범위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실전에 다시 한번 적용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철갑사과탕님에게 배운 거 저 머릿수 잘 세고 끼끼빠빠 중거리 유지 잘하기 진화 옆구리 때려주기 토론토키 기스듬이 벽하면서 빨리 잡고 찍어보기 수평갈고리까지 써보기 저기로 가려면은 수평갈고리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디테일이 있었어. 와 선생님 왜 이제 알려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옆구리 치러 가죠. 옆구리 치러 가. 위도우 어딨어? 위도우 잡아줬어. 오케이 옆구리 치는 거 좋았죠? 상대 위도우 이 스킬 쓰고 도망가. 야야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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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아니 매너 없이 거기서 자리를 맡고 있으면 어떡해. 상대 시식이 딱히 무서울 거 없어. 좀 과감하게 들어가도 돼. 오히려 이런 식으로 2층 견제 너무 좋았죠? 어 저기 보이죠? 가줍니다. 과감하게 난 밧줄 배웠으니까 이제 잘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 팀에 메이가 있다면 어! 나이스! 트레이서 잡았어요? 설계 아주 좋았죠? 와 화물을 이용한 찍기 나이스!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피드백 받고서 2승 현재 3승 2패로 배치 5판 깔끔했죠? 파츠까지 뜨나요? 네 아니고요. 사실 도리님 누로님의 티어는 중요하지 아! 않아요. 저 중요한데? 도리 모두 자기 레킹볼 연습을 합시다. 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습니다. 이제 배치 마저 전승하고서 마스터 찍을게요. 그리고 금화 가겠습니다. 과연 점수는 승패패승승승승 과연 결과?